이창욱, 살면서 놀라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당신은 마법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말을 믿고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외면할 것인가? 5월 6일 개봉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아나 수마나라에서 지창욱의 이을, 이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마술사 이을은 소녀시대 윤혜, 최성은 와 초등학생 라리댕, 황인엽 앞에 마법처럼 나타나 아이들에게 잔인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그는 뭔가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도 마법이지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것도 마법이라고 말했다. 수마나라는 하위권 작가가 동명의 웹툰에 음악적 요소를 더해 완성한 판타지 뮤지컬이다. 웹툰 이태원 클라스를 TV 시리즈로 성공적으로 만든 김성윤 감독의 구름이 그린 달빛, 후아요, 학교 2015 등에 출연한 김민정 작가가 썼다. 이번 드라마를 통해 지창욱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에서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그는 당신은 마술을 믿습니까? 를 불렀습니다. 회전목마 등 주요 OST에 참여했고 멋진 댄스도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법 스킬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높은 수준의 스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아나 수마나라가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개봉 이틀 만에 전 세계 스트리밍 비영어권 드라마 탑 10에 진입했고 나흘 만에 4위 OTT 등급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 기준에 올랐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1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뮤지컬의 장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직접 선택한 힐링 스팟은 꿈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였다. 넷플릭스 공개 4일 만에 글로벌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차트 4위에 오른 소감은 배우로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게 정말 멋있고 감동적이에요.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우리 어릴 적 감정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제 작품은 쉽게 볼 수 없어서 못 봤는데 관객들이 우리 작품을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하다. 뮤지컬에 첫 도전을 하게 된 소감이 궁금하다. 우리 작업에서는 음악이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치라는 생각을 준비했습니다. 이 쇼를 통해 내 인생에서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촬영하면서 즐거웠고 힘들었다. 다양한 경험과 추억이 쌓였습니다. 지창욱은 원작을 바탕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재창조했다. 아나 수마나라는 많은 충성스러운 팬을 보유한 동명 웹툰을 뮤지컬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배우로서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부분임은 분명하다. 또한 배우들은 연기와 함께 노래와 안무도 해야 하는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는 실사 웹툰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 며 원작의 본질을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고 말했다. 원작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작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 대본을 봤을 때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나이와 나일강 위 역할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돈 걱정, 꿈 걱정, 성적 결과, 압박, 가끔 집중이 안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을의 이야기가 너무 훈훈하고 리을 같은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아이와 첫인상이 닮았나요?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다. 어린 나이에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든다. 다행히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저를 의지하는 엄마를 보면 저도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에서 1등이나 그 아이를 보는 것이 내 이야기와 같아서 그들을 응원하고 싶다. 탈의실에 들어서니 반가웠다. 작품 자체가 힐링되는 진짜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다. 웹툰 읽어보셨나요? 서사적 특징이나 등장인물을 원작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나는 일부러 원작의 반을 읽고 다시는 읽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웹툰을 읽는 것이 우리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웹툰에서 캐릭터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싶습니다. 리이가 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님, 작가님, 메이크업팀과 리을 캐릭터는 어떤 시각 효과를 줘야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긴 논의 끝에 길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캐릭터의 재창조입니다. 리의 재해석과 탄생에 만족하시나요? 사실 제가 재건한 리유를 평가하는 것은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리을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법을 보여주면 반응이 좋아.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 중 하나는 지창욱이 선사하는 화려한 마술 장면이다. 눈부신 몸짓으로 판타지 세계를 선사한다. 그는 마술사 이은재와 최유원의 도움을 받아 마술 현장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마술도 연습하고 뮤지컬 배우처럼 노래도 춤도 춰야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마법을 연습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3에서 4개월 정도 연습했다. 처음 마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정말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연기한 이율은 수준급 마법사가 아니었다. 그는 버려진 커뮤니티 놀이 공원에 살면서 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 마술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테크니컬하진 않지만 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마술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마법을 다 잘하게 됐다. 나는 카드로 몇 가지 정신 마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술 연습 과정은 힘들지만 친구들이나 어머니 앞에서 할 때마다 제 반응을 보면 뿌듯하고 설렌다. 뮤지컬이다 보니 노래도 안무도 스스로 소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습해요? 노래에 맞춰 노래를 연습하고 안무에 맞춰 춤을 춥니다. 사실 촬영할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을 안고 수없이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갔다. 나는 할 수 있다 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다 는 만감이 교차한다. 덕분에 용기를 내어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리는 외모부터 외모까지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리을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이지만 때론 미치광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흥미롭지만 어려운 캐릭터라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내러티브를 구축했다. 정해진 답을 가지고 캐릭터를 캐스팅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요. 기분이 좋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화나면 화나고 화났을 땐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한다. 회전 목마를 타는 것 같은 CG 장면이 많은데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연기하면서 내내 CG를 상상하기란 정말 어렵다. 한 번에 5에서 6시간, 심지어 10시간씩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감독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마디 중얼거렸다. 배우가 감독에게 공을 들여야 하는데 마치 어린애처럼 찡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감독님과 팀원들의 연결고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을 소개하면서 극중 지창욱의 파트너 앵무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앵무새의 이름은 미인이며 리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 역할은 훈련된 두 마리의 마코 앵무인 달래와 금동이 번갈아 수행합니다. 딴 극중 케이지가 떨어지는 장면만 모델과 CG로 만들어졌다. 벨칸토 더빙은 앵커 박세키가 담당하고 있다. 앵무새와 호흡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어떻게 촬영하셨나요? 첫째, 앵무새와 의사소통이 없고 호흡이 없습니다. 앵무새라는 동물과 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매우 민감합니다.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큰 앵무새라서 물면 아프다. 조련사, 앵무새 관리인, 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다정한 사이였는데 사실은 촬영할 때 강한 척만 하고 다른 건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모든 사람은 매우 세심합니다. 앵무새가 예민할까봐 앵무새를 기준으로 촬영 일정을 짜봤습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주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함께 출연한 최은은 황인엽과의 작업은 어떤지 궁금하다. 두 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하시네요. 그와 나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러운 것이 많다. 최성은은 끈기 있는 배우다. 너무 전문적이고 멋집니다. 황인엽을 봤을 때 이런 장면은 매력적인 배우가 맡아야 가능하다 고 느꼈고 이니의 매력이 너무 부러웠다. 또한 둘 다 매우 좋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행복한 촬영 되세요. 최성은은 지창욱과 이율이 많이 닮았다.
않고 말했다. 리이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사는 친구입니다. 굉장해. 나도 해보고 싶었지만 누군가의 아들이자 친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중 앞에 나서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 같아서 리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리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다. 배우로서의 직업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지창욱은 2008년 독립 영화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데뷔했다. 2010년 KBS 일본 드라마 웃어라 동중국회로 최고 시청률 43.9%로 국민 손자를 수상했고 2013년 MBC 드라마 기왕후로 대한민국 대표 한류스타의 의상을 확립했다. 점, 이후 등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신사관학교, 그날들 등의 작품에서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했다. 배우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지창욱과 가장 가까운 캐릭터는 여기에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나와 다른 조건과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을 꼽으라면 카카오 TV 원작 드라마 도시남녀 사랑법을 맡은 박재원이 떠오른다. 그나저나 박재원 씨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언젠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갑자기 말하자 엄마는 웃으셨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연극영화과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반대가 심했다. 우리는 많은 말다툼을 했고 엄마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드라마 스마일 도카이에 출연했을 때는 어머니의 표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해맑다고 생각했다. 현재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습니다.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만족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보고 싶은 캐릭터와 함께 죽고 싶은 배우가 있나요?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너무 많아요. 해보지 않은 장르도 많고 해보고 싶은 역할도 다양하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퀴어 멜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정통 멜로, 로맨스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명만 꼽으라면 조승우 아닐까요? 고백할 때가 아니라 조금 부끄러웠다. 웃음. 저는 선배님들을 정말 좋아해서 언젠가 같이 작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기쁠 것 같아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작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과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소통과 화합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연출은 배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대가 도래한 것 같고 함께 작업하는 팀원들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안나 수마나라의 엔딩을 보면 시즌2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작품을 포함해 지금까지 해온 작품 중 두 번째 시즌을 만든다면 참여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안나 수마나라 시즌2가 끝나면 이의 이중생활도 포함될까? 웃음. 어떤 작품이든 시즌2로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메시지를 준다면 환영합니다. 반면에 명성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나타날 위험이 높고 제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살면서 놀라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전에 이것을 말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사실 내 인생에서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내 인생이 잠시 동안 바뀌었습니다. 늘 조금씩 변하고 좋아지고 늘 아프다. 어떤 면에서 이 모든 작은 변화는 마법과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연장선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해가 갑니다. 리을처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풀고 싶나요?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싸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마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좋고 희망이 있고 휴머니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김세정의 이름을 딴 영화. 김세정, 1996년 물결표은 대한민국의 가수, 배우, MC이다. 그녀는 현재 솔로 가수와 TV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세정은 2016년부터 카메오 출연을 시작했다. 학교 2017은 배우의 첫 번째 주연입니다. 제3회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회의 사랑에 빠진 김세정은 이후 더 많은 영화에 출연했다. 그녀는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방영된 김세중 감독의 신작을 베트남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1. 마음의 소리 2016 마음의 소리는 자오시위 동명 만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화가 조석, 이광숙, 위 멋진 삶을 그린 영화. 조석의 가족과의 사랑은 여러 가지 흥미롭고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정소민, 이광숙, 김다명, 김병옥, 김미경이다. 12회에는 배우 김세정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2. 학교 2017 2017 학교 2017은 고등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많은 도전의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시험 압박, 부모와 교사의 기대치, 사회적 편견, 학교 폭력, 로어노, 김세정도 그 학생 중 한 명이다. 웹툰 작가를 꿈꾸는 밝고 낙천적인 18세 소녀 은호. 그러나 그녀의 학업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빈부격차가 큰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항상 등급이 매겨집니다. 혼란스러운 사건에 은호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말썽꾸러기 X로 의심된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힘든 과거를 가진 교장의 아들 현태훈, 김정현, 이 동행한다. 3. 너의 노래가 듣고 싶어 2019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성우 홍이영, 김세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음악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잉의 시크하고 쿨한 스타일은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리잉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살인사건에서 죽음을 피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탈출한 이영은 그날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 그녀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린다. 어느 날 이영은 우연히 장윤, 연우진을 만난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이다. 장윤은 매일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불면증을 앓고 있는 홍이아잉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께 살인의 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4. 이상한 카운터 2020 이상한 카운터는 장 작가의 유명한 웹툰을 원작으로 합니다. 영화는 카운터라는 별명을 가진 5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들은 인간으로 변장한 악마를 사냥하기 위해 지구에 왔다. 매일 뱃속에 숨어있는 5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하는 모든 국수 가게 직원들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힘을 사용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싸워 이곳에서 불멸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위험한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들 각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의 막내 루머, 조병규분. 이 녀석은 체력이 엄청나다. 가무드, 유준상은 전직 경찰이다. 그는 7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 김세는 영화에서 도하나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이 캐릭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악령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만지면 그들의 기억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추메옥, 여메란은 국수집 셰프다. 최장무, 안석환분은 집단 경비를 맡고 있다. 김세정은 차갑고 서툴고 터프한 캐릭터를 캐스팅하는데 성공했다. 캐릭터에 몰입하며 사랑에 빠졌다. 이것은 그녀가 성공을 거두고 연기 경력에서 새로운 단계를 밟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상업적 제안 2022 영화 오피스 데이트 는 후아 하이위 동명 웹툰을 각색한 것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어린 소녀 해리, 김세정의 유머러스한 러브스토리다. 시나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미혼 여성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를 짝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다. 해리는 이에 대해 매우 슬펐다. 이후 하리는 부자친구 서진영, 설이나 대신 비밀 데이트를 하기로 한다. 해리는 서진영과 비밀 연애 중이다. 하리는 뜻밖의 회사 대표 강태무, 안효섭과 열애 중이다. 강태무는 워커홀릭이다. 할아버지가 데이트를 주선하자 그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밀 데이트에 만나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 제안을 받은 여자는 해리였다. 방송 당시 김세정의 드라마 회사연애는 시청자들의 만장일치 극찬을 받았다. 내용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훈훈한 케미스트리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김세정의 연기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자 아이돌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6. 이상한 카운터 2. 1부의 대성공에 이어 제작진은 위쳐와 차우맨 위 2부에도 투자를 이어갔다. 김세정의 신작 영화 콘텐츠가 다섯 카운터의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들은 영생을 찾아 내세에서 지구로 계속해서 악령을 옮기고 있습니다. 영화 속 배우들은 여전히 자우빈귀,
류준상, 김세정, 연혜란, 7. 오늘의 웹툰 2022. 오늘의 웹툰은 일본 드라마 슬리피 힛을 한국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웹툰 편집실 신입계약직 온맘 김세정 위 이야기를 그린 영화. 엄마는 유도팀의 현역이다. 그녀는 게임에서 부상을 당한 후 스포츠 경력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야망을 불태우고 진정한 웹툰 편집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김세정, 남유수, 최다니엘 외에 김세정 감독의 16부작 영화가 2022년 7월 30일 방송된다. 이상은 김세정 감독의 신작 및 시리즈이다. 김세정은 빛나는 외모와 눈부신 연기력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그녀의 노력과 노력은 그녀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세정의 영화가 그의 연기 인생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또 다른 역할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